요즘 홍길동전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장우 형님도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평소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저희들로 인해서 풀린다는 그런 메시지가 진짜 얘가 감사하다. 진짜 계속 하고 싶은 이유인 것 같아. 나는 사우나에 가서도 내가 쳤어. 오. 혹시 사우나 옷이에요? 아니, 사우나에서도 뜨거운 물에서도 나 하지 않아. 무슨 사람 나와? 나와, 무슨 사람! 죄송해요. 진짜. 근데 일단 정형외과 먼저 가고. 어, 좋아요. 뭐해? 나도 노래 이렇게 부르게 돼. 네, 뭐해? 해보지 않고 해보지 이거 해, 네. 한번 해볼까요? 해. 댄스. 반대로 해. 댄스. 댄스. 아, 누나. 이게 어려워. 아, 누나. 누나가 이렇게 해요. 나 큰일 날 뻔했어, 나 진짜. 내 순정 다 날아갈 뻔했어. 야, 우영아, 네가 여기 좀 잡아주면 안 되냐? 안 되냐? 아, 너 재활 치료 오셨어요? 홍진영 씨, 저희 주 3회씩은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관리 안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막으려고. 우영이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같이 읽어드릴게요. 언밸런스 스밍할게요. 앙!